오늘 우리가 오세훈의 말씀 다루는데 계속 연애 가지고 말씀 다룰 때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한 책임 무엇인가 정확히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숙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자, 오전에 다뤘는데 여러분, 자 교회에 이 목사를 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있습니다, 그지? 사도가 있고 또 선자가 있고 복음 전하는 자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교회 내에서는 목사 그리고 또 교사 김부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목회자 가운데 그 목양의 기름부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선자 같은 그런 기름부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교사 기름부음이 있습니다. 아주 말씀을 계시를 잘 풀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목사마다 목사지만 기름부음이 좀 다르거든요. 저는 어떤 기름부음이 있을까요? 사도입니까? 아이고, 잘 봐주시네. 기름부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병을 잘 고칩니다. 그런데 제 주사위가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이고 그리고 예언 사역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각 나라 대륙에 대한 예언을 선포한다 그러는데 아직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런데 기름부심이 병은 타오라에 고치는데 병은 전혀 말, 능력은 말이 없습니다. 말씀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감동받아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천국에 큰 홀에 기둥이 몇 개 돼요. 기둥이 몇 개가 있고 천국 지탱하는데 제 사역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치 기둥 같아요. 기둥. 왜 기둥인가 하면 기둥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흔들리면 집안 전체, 건물 전체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된대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서 정불 따고 집안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정불 따고로 그래서 별로 타협 안 하고 그 다음에 아보 잘 뭐하고 입 바른 소리 잘하고 그 정지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 말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러니까 저는 비바람치도 저는 올곧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이 그렇습니다. 부르심이. 그런데 말씀처럼 하면 기가 막히게 재미가 있습니다. 뭐 2시간, 3시간 이게 설교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허공 날 2시간, 3시간 왜 듣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듣는 거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제가 십몇 년을 기본 설교할 때마다 2시간씩 설교했는데 돌아보면요, 아따 뭐 그래 말이 많아가지고 그랬을까 싶기도 하지만 뭐 제 설교에 뭐 철학 들어갑니까? 어디 하늘 말씀밖에 안 전하는데 그렇게 할 말이 많은 거라. 왜요? 말씀의 기름부음이 있거든요. 그럼 목양하기 때문에 양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기름부음 주세요. 이게 사람이 잘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요, 기름부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는 예, 그 사람의 부르심에 따라서 기름부음 달아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로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목회자가 어떤 기름부음이 있든 그런 관계 없습니다. 어떤 기름부음이 있든 목사가 세운 목적이 뭐라고 해?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둘째, 봉사 일을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볼륨을 조금만 올려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떻게도 해? 이거 이랍니다. 이거. 이걸 못하면 사역자가 아닙니다. 사역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름부음을 가지고 사역한다 할지라도 기본 이거는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사역의 본질입니다. 그 내용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 그럼 이 안에 내용이, 자, 첫째, 온전케 하다. 그 다음에 봉쇄를 놔다. 그래도 몸을 쓰. 이거는 지금 다룬 설교는 모든 목회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밑에 한번 봅니다. 자, 13절. 우리가 다, 한 명도 빠지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자, 보십니다. 자, 일단 믿습니다. 믿는 것, 그 다음에 하나 되는 것, 아는 것. 자, 그러면 믿는 것이 뭐고 아는 것이 뭘까요? 자, 제가 로마서 1장 다룰 때 얘기했지. 자, 복음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노는 거라. 하나님의 의가 예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세요. 그러면 믿음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불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의에도 천국 간다 가르치지. 기억하십시오. 위험합니다. 사기꾼이든지 미혹당하네요. 그럴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의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불의한 자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는데 이 믿음이 뭘까요? 정확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이걸 의미할 겁니다. 믿음의 목적이 거룩함이 흠이 없는 것, 하나님 닮게 하는 것, 다른 말로 온전입니다. 온전. 그러면 이 믿음이 이걸 인도하면 이 믿음은 뭘까요? 믿음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구구차를 찾아보면 한 인격에 대한 신뢰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눈 줄 몰랐습니다. 성령께서 결혼하라 그러니까 결혼했거든. 근데 첫날 밤 지나고 일 마치고 집에 가려면 집에는 못 들어가겠는 거라. 모르는 여자가 앉아 있어가지고. 그 심정 아세요? 모르는 여자가 앉아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거라. 그럼 그때 신학교 학교 마치고 집에는 못 가겠어. 그래서 12시부터 기도하니까 집에 안 가고 볼링장 갔습니다. 볼링 쉬고 기도를 가는 거라. 그리고 그때 볼링이 에버리지 200입니다. 우습게 보면. 던졌다 하면 그게 스트라이크입니다. 저는 옛날에 그 볼링장에 기계 말고 사람이 할 때에 그때 볼링을 치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볼링에다가 집에 부츠가 굴려주면 팁입니다. 그럼 뭐 고맙다고 저는 그때부터 볼링 쳤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못 들어가가지고 뭐 그 볼링 핀에다가 냅다 힘을 꽂고 마치고 기도를 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거라 몰라. 그러니까 부부가 속속 알거든. 그러니까 뭐 미운 중 고운 중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제일 잘 알고 알아주는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다른 사람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깊으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라. 마치 부부가 굉장히 깊은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거는 하나님 알아야 되거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감시하고 감각하고 교제 나누고 그걸 알아야 되는 거라. 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진리가 다른 말로 이거 변치 않는 거거든. 그걸 진리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실제입니다, 실제. 진짜입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까? 그건 실제한 거라, 실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대로, 여러분. 영혼이 변치 않는 거라. 모든 진리는 전부 다 실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세요. 성령이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십니다. 안 계십니까? 눈에 보는 것보다 더 확실히 실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 믿음 뭘까요? 모릅니다.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라. 이게 정확히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치? 이 은혜가 이 믿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서 우리를 양육하는 거라. 그리고 여기 봅니다. 믿는 것, 아는 것이 하나 된대요. 이 믿는 건 뭡니까? 이겁니다. 아는 것은 이 믿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지만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는 것이 이른대요. 믿음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물론 영적 깊이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임재 사역자가 다릅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자들이 여기서 나와서 사역을 하지 사역은 모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자와 다른 사역자의 구분이 뭐로 판가름 되겠습니까? 하나님 임재입니다. 여러분 임재 아니면 대학교에서 호전 잘하지 대학교에서는 사람 변화 못 시킵니다. 그런데 목사는 사람 변화 전문가거든. 왜 그럴까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성령 역사입니다. 역사 얼마나 그걸 풀어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도 기억하십니다. 믿는 것과 안 한 것에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하늘 맞아야 되는 거라. 이게 목적입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 다음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온전히 뭐라고 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한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요 그리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디까지 해?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 그까지 우리가 이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온전히 수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라. 방법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님 아셔야 되거든. 그러니 알고 믿지. 그럼 믿는 것은 전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하늘 말씀 맡은 자는 신이라 그러지. 율법에. 그러니까 하늘 말씀 맡았으면 신인 거라. 왜요? 하늘 말씀 맡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만 말씀은 믿음으로 전부 다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말씀 맡았으면 모든 말씀의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율법 가진 자는 신이라 하시는 거라. 말씀 가지면 신입니다. 왜요? 사람이 이루어지면 영역이 아니거든요. 자, 오늘 수준은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고 아는 것이 하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거라. 이게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목회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합니다. 목사가 어떤 기름범이 있다지라도 모든 기름범으로 모든 은사로 뭘 이루는가 하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만들어놔야 됩니다. 이게 목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 다루지. 뭐 여러분, 뭐 이 말씀이 저 말씀이고 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김치 먹고 된장 먹고 살아야 되거든. 그럼에도 또 이 기름부음을 깔아놓으면 그때마다 새로운 거라. 아멘 하시는 분은 말씀 못 하시고 뭐 안 하시는 분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 그럼 어떻게 온전히 될까요? 자, 디도스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세요. 어떻게 양육합니까? 첫째, 경건치 않은 것. 그 다음에 이 세상 정욕 전부 다 버리게 만드는 거라. 그 다음 하나님이 옳은 것이 어렵게 만들고 그 다음 뭡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 경건치 않은 그 이 세상 종력을 다 버리게 만들고 그 다음 어쩝니까? 그렇게 다뤄도 그 뭐로 비합니까? 쫙 나와야지. 자, 첫째, 건선함. 건선함으로 우리 이끌어. 그 다음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끌어. 그 다음 맨 마지막이 뭘까요? 마지막이 뭘까요? 자, 보십니다. 디도서. 디도서 우리 2장 봅니다. 억수로 중요한 말씀은 외워놓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머리에 들어있어야 그대로 가지. 자, 2장 12절,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은혜가 양육합니다. 어떻게? 경건치 않은 것, 이 세상 정욕 전부 다 버리게 만드는 거라. 그 은혜의 특징이 뭐라고 해? 세상 정욕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린 대신입니다. 은혜 받았다면 경건해야 되는 거라. 은혜 받았다면 세상 정욕 버려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치고 은혜 받았다 할 수는 없는 거라. 그 다음, 건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이 살게 만듭니다. 그죠? 자, 건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만드는데,
자, 보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온전히 만듭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수익을 이루게 만드는 거라. 방법이에요. 첫째, 방법은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 됩니다. 이거야만 하면 빛이 비춰 믿음이 시작됩니다. 빛 비춰면 조명이 되지. 조명되면 전부 다 드러나는 거라. 그러면 죄가 뭔지 어둠이 뭔지 원수 마귀가 역사는 전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거든. 인생이 뭐가 문제라고 해? 죄 문제요? 원수 마귀 문제입니다. 그러면 뭘 하든 죄 없애고 죄 이기게 만들고 원수 마귀 권력에서 벗어나고 원수 마귀 때려짓는 수준 돼야 되거든. 방법은요.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 못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온전히 한 다음에 봉사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라.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한국 중앙, 옛날에 중앙정보부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뒷구멍 다 압니다. 얼마나 사기 처먹고 어느 회사 사기 다 압니다. 여러분. 아니, 이따가 국가에다 문제가 터지지. 그러니까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거기 버금가는 사건을 터뜨립니다. 왜? 이미 전부 다 알고 있거든. 전부 다 여러분 그 모아지 딱 잡혀있는 거라. 이번에 약간 이거 되겠다. 그럼 딱 터지면 딱 터지게 되어있습니다. 마치 똑같습니다. 똑같아. 주의 사회 가지만 원수 마귀가 똑같은 거라. 중앙정부처럼 딱 있다가 좀 까불면 한번 손볼까? 바로 자빠집니다. 여러분 바로 자빠져. 죄와 원수 마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봉사는 예, 거기서 벗어나야 진짜 봉사가 가능한 거라. 그래도 그럼 하지 말으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식당 봉사하는 바람에 우리 밥을 잘 먹었으면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또 화장실 청소하는 바람에 우리가 또 상쾌하게 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가 맨 마지막에는 예, 원수 마귀 두드려 잡는 대로 가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원수 마귀 두드려 잡는 거냐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몸으로는 봉사야 다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으로 하는 것과 지가 하는 것 다르게 됐습니다. 지가 하면 예, 시부렁 시부렁 그립니다. 그런데 은으로 하면 뭐가 다 은혜가 되는 거라. 절대 우리가 만듭니다. 은으로 하는데 이게 돼야 이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오늘 제가 오전에 뭘 얘기했습니까? 죄 막입니다. 여러분. 그것과의 투쟁이 우리 인생의 문제고 이걸 예, 세상 사람이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잘 인식을 못합니다. 왜 그래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알면 죄와 마귀에서 벗어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인생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뭐 꼭 이래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만 들어오는 거라.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무지하면 무지가 뭔가 하면 예, 올바르게 배우지 못했는 거라. 무엇을? 진리를. 그리 무지합니다. 무지하면 마귀가 마음 갖고 놉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귀가 마음 갖고 놀까요? 못 놀까요? 못 놉니까? 왜 못 놉니까? 그 여러분 수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준만큼 걔들이 까볼 수 있는 거라. 진리로 눈 딱 뜨고 있으면 금방 편합니다. 금방. 그러니까 진리가 안 세지면 예전에 큰 교회에서 막 확 지나갑니다. 그럼 지나가면 끝났거든. 그때 보면 예, 지나간 자리에 벼 다 놓여 있습니다. 딱 보면 지나간 길이 다 보입니다. 길이 다 보여요. 왜요? 그걸 커버를 뭐 하는 거라. 뭐 다락방 들어오면 샥 막 우주 잡아요. 뭐 들어오면 그러니까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교회 막 전부 다 잡아지는 거라. 왜요? 실력이 없거든. 영적인 실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딱 분별하면 눈을 딱 감고 있으면 저 잘못해도 바른 거다 나쁜 거다 딱 분별하면 전부 다 커버 다 하지. 그러니까 교회 성숙은 빛을 통해서 죄에 깨달았지. 이거 첫째, 그럼 뭡니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첫째,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면 와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가 우리 신앙의 도요초의 첫 번입니다. 첫 번째. 그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돌이킴 필요해. 돌이킴.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자 의의 종이 되죠. 그죠? 그럼 의의 종이 되는 수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수준이 교회 성숙도인 거라. 교회 크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크다고 천국에 오고 교회 크다고 천국 갈 수 있으면 전부 재산 다 받자 키우면 되지 뭐. 그래 되는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죄 문제, 마귀 문제거든요. 우리 요 사거리지에 요 우리 교회 앞에 사거리 그 은혜 받은 분이 와가지고 보는데 우리 사거리는 우리가 딱 진을 치고 있거든. 요쪽에 귀신이 여러분 못 넘어갑니다. 왜 우리가 딱 잡고 있거든요. 뭐 저어서 못 넘으면 여러분. 그럼 뺑 뚫러 가야 되나? 뺑 뚫러 가면 난 몰라. 요는 절대 못 지나갑니다. 뭐 여러분. 그게 영역이 있거든. 제가 선교사에 갔다 오지. 돈 많이 들고 몸 많이 고생하고 옵니다. 갔다 오고 나면 선생님께서 네 권위를 올렸다 하세요. 연락이 옵니다. 권위 올렸다고. 그게 뭡니까? 수고인 대가가 권위를 주시는 거라. 그 권위가 합법적으로 땅 밟을 수 있는 영역이요. 사람에게 케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돈이 또 비행기 타고 간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주는 영적 진리 법칙 가운데 그분을 기뻐시킬 때 주는 보너스가 권위를 높으세요. 하나님 주신 거거든. 여러분 우리 교회 온물이 왜 말씀 잘 받는 줄 압니까? 여러 이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권위가 있거든. 제가 설교하지. 갔다 앉아가지고 아이고 지나 잘하지. 그래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제가 권위가 있거든. 제가 맞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제가 설교할 때에 가장 강력하게 모두 놓는 게 뭔가 하면 권위가 놓은대요. 그 권위에 눌리는 거라. 먼저 먹게 눌려. 권위 없는 사람 아컨대 쳐도 해. 속으로 아이고 지나 잘하지. 그럼 안 믿어. 그런데 권위 사람이 설교할 때 아이고 지나 잘해. 그런 반응이 못 놓습니다 여러분. 왜? 신적인 영역에서 오는 어떤 기운이 있거든. 그걸 콱 눌리니까 꼼짝 못한다. 꼼짝 못해. 아시십니까? 그러므로 이 어려움 회개하고 이게 뭔가 깨달아 돌이켜서 반대로 순종 진리에 순종하는 그 의의가 그 교회의 영적 성숙도입니다. 개인의 영적 성숙도입니다. 그 얼마나 말씀이 열리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 왜 깨달은 게 복이 있다고 해. 깨달아야 실력은 아니지만 그 방향 갈 수 있는 눈은 열렸거든. 그래서 복입니다. 저 과정 반대 끝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순회도 얼음 세워졌지. 이 얼음이 이제 뭘 만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마음들을 만듭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 많아서 삐까빼까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 하나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라.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그것은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첫째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반드시 있는 것이 뭐냐면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한다고 거기다 더 진리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진리 말씀이 그 교회를 보정하는 거라. 그 말씀이 나가지 그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다른 표적으로 함께 하시거든. 능력 그냥 나갑니다. 그냥. 말씀이 제대로 나갑니다. 능력 따라간다니까. 말씀을 새겨두고 능력만 쫓지. 그게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말씀에 가면 하나님의 다른 표적으로 함께해서 그 말씀을 증명시키거든요. 내 종이다. 저 말이 진리다. 하나님 보정하세요. 무엇으로? 능력으로. 능력은 그냥 놓습니다. 바로,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면. 왜요? 말씀 속에서 권세가 노는 거라. 그런데 말씀 새끼 두고 엉뚱한 짓 하지. 기도만 하고 막 기름 부음만 받으면 얻어오고.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과정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온전케는 저도 평생 숙제고 여러분도 평생 숙제입니다. 이런. 어떻게 이걸 잘 가르칠까? 여러분 어떻게 저걸 잘 배워서 내가 저렇게 될 것인가? 이게 목적인 거라. 목적이 뭐라고 해? 그렇게 하면 흠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게 비밀이거든. 근데 방법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집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 역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특징이 자라거든. 자라면 예, 딱 붕어빵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과 똑같이 나온다니까.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저절로지, 저절로. 거룩, 이 거룩은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예신다고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게 저절로면 가지가 나무에 붙으시면 저절로 열매 맺습니다. 그 열매가 거룩이거든요.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거 배우셔야 합니다. 제가 예,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하는가 하면 예수 믿고 예수님의 분량까지 이르는 거 이걸 다루기도 하고 욕을 다루기도 하고 욕을 다루기도 하고 욕을 다루기도 하고 그때마다 저도 이걸 계속 잘라가지고 여러분이 말을 인식하고 깨닫고 이 길을 걸어가도록 저는 설교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 설교 자꾸 들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얼음이 자리 딱 잡습니다. 다른 말로 죄 깨닫고 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라. 과정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하운에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걸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육체에서 정욕이 안 나오는 거라. 아까 은혜가 뭐 한다고요? 경건사는 그 이 세상 정욕에서 벗어나게 만드세요. 건설함, 어른, 경건함으로 살게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4장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자, 3절 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다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생명의 빛을 못 받는 거라. 그러면 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 역사했던 모든 마귀의 역사를 전혀 못 깨닫습니다. 그럼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안 돼. 그런데 복음이 가려우는 거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끝났다 이 말, 끝났다 이 말입니다. 다시 봅니다. 복음이 가려웠으면 누구에 가린다고요?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 가리면 다 망합니다. 왜? 빛이 없는 거라. 빛이 없으면 예,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 끝입니다. 끝. 다시 봅니다.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신 마귀가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자, 보십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왜 구원 못 받을까요? 마음이 혼미한 거라. 케네세계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사촌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24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도하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야, 네 기도 잘못됐다. 아니, 하나님 내가 24년 동안 내 사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구원시켜달라 기도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뭐라 해놨더노? 경상도 보지입니다. 뭐라 해놨더노?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예수 못 믿을까요? 이 세상신 마귀가 그 사람 마음을 혼미케 했거든.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마음을 혼미케도 복음이 안 들어가는데 너는 계속 기도하면 묻잖아. 그럼 어째야 됩니까? 쫓아라! 그래서 기도 바꿨대. 그래서 하나님 내 사촌을 구원시키십시오. 그렇게도 안 하고 내가 예수님이 아노니 내 사촌 홍일동에게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 지어다! 기도 바꿨대요. 얼마 만에 사촌이 구원받았겠습니까? 4주 만에. 24년 기도도 안 됐는데 4주 만에 됐답니다. 오늘 작전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전달할 수 있는 전달 영혼들 이름 불려가면서 요거 쪼깔 보내십시오. 그러면 옵니다. 그래 그 24년 기도했다가 구원이 안 됐는데 그 말 듣고 그랬다 4주 만에 구원시켰대요. 이거 오늘 본다면 마음이 혼미하게 되면 복음의 광채가 안 비칩니다. 예전에
예전에 어느 분 장례식에 갔는데 그 화장하기 전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 그 잠깐 설교를 하는데 제가 막 설교했는데 우리 애가 큰 애가 다 보니까 제 입에서 막 밝은 불이 막 나왔다. 성령의 불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서인 사람 모두를 덮는데 여러 한 사람만 파란 방패막이 딱 있어 딱 불을 다 가로막더래요. 그 인간에게는 성령불이 안 가는 거라 다 지나가니까 이 방패로 가려놨으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누군지 알아봤습니다. 그 물어보니까 불교 골수 분자가 왔는데 목사가 설교하는데 이 세상천이 마음을 혼미케 하는데 하늘에 보는 환상은 예, 파란 색깔의 방패를 딱 대가지고 불이 못 오게 하는 거라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못 가게 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 말씀 기운이 역사하는데 못 받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 못 믿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마음이 혼미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전도는 인간에게 잘 안 되면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마음 혼미케 만든 이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빨리 훨씬 빨리 구원이 될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십시오. 자, 6절 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게 비추셨느니라. 그럼 구원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딱 빛이 딱 비추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라. 그때 딱 가로막히면 안 됩니다. 자, 보십니다. 자, 교회 예수 믿는데 어떤 문제가 방해한다고요? 원수 마귀가 이 세상 신이. 때를 따라 얘가 역사하네, 때를 따라. 자, 보십니다. 예수 믿었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까 이게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장성 분량까지 이 길을 가는데, 군데군데 원수 마귀 괴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이 원수 마귀의 괴기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 아세요? 그, 뭐, 우리도 직접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 과정을 쭉 겪고 왔거든. 한 분은 예배를 나가는데, 아침마다 집에다 다툼이 나는 거야. 주일 아침만 되면 다툽니다. 그 다음 한두 달, 세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좀 이상한 거라. 그래서 우리 가족이 모여가지고, 어머님 보고, 어머님 싸우지 맙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도 아침에 딱 지금 막 열이 나는데, 참았거든. 참으니까 안 다투고 교회 나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몇 번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툰 일이 없는 거라. 왜? 그 고민 넘겼거든. 여러분, 교회 안 놓다 교회 놓지. 그럼 막 연락이 오는데, 옛날 애인까지 동원해가지고 전화옵니다. 교회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 괴계라니까, 그거.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는 과정. 이걸 막, 이 원수막이 괴계가 뭔가 전부 다 알아요, 여러분. 목사는 이거 전문가 돼야 되는 거라. 여러분이 상담하지? 몇 마디 하면 다 압니다. 거의 해답을 거의 대부분 다 갖고 있습니다. 왜? 말씀 지각 가지고 연단을 받아 선각을 구별해 놨거든. 다 경험해. 연단 받으면 다 압니다, 여러분. 그래, 이 과정을 원수마의 계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처음부터 들고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아주 많은 시간을 많은 기도로 돌파해 왔거든. 30년 가까이 기도해 왔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27년 목회하고 있는데 슬럼프가 거의 없었습니다. 밤마다 기도했거든. 가문 살짝 올라다가 막 지나갑니다. 슬럼프 없이 목회하기 쉽지 않습니다. 뭐 목회 안 해도 잘 모르지. 슬럼프 없는 게 뭔지. 밤마다 기도했거든, 밤마다. 예전에 여러분, 지금이야 또 뭐 집회도 그랬어요. 예전에는 뭐 어디 하룸들 기도 빠집니까? 연중무휴인데. 우리는 뭐 추도 전란 없습니다. 밤마다 기도했지. 연중무휴 자리 지키거든. 그래 한 3년 가까이 해놓으니까 제가 어디 집회 가지. 그 강대상에 있을 때에
어떤 장애도 그 문제 없습니다. 왜요? 그런 장애 30년 가까이 돌파해 왔거든. 그냥 설교하면 다 뚫어내는 거라.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30년 기도하면서 그 과정, 그걸 향해서 전부 다 뚫어왔거든. 그러니까 뚫는 권세가 있는 거라.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딱 설교하지. 좀 전에 촥! 머리가게 맞는다. 이 사람이 이러면 기술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 기도 가운데 전부 과정 다 깨고 왔거든요. 3년쯤 기도했는데, 밤마다 기도할 때 3년쯤 지나니까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제가 설교를 하는데, 교육전수사 때에 설교하는데 제 톤이 보통이 아닌 거라. 제가 설교하면서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그랬다. 그러니까 안 보니까 제가 밤마다 기도하고 하이톤으로 굉장히 강하게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됐거든. 그 톤이 딱 몇 년 하니까 그 톤이 입에 딱 부섭디다. 설교만 그 톤을 모으는 거라. 왜? 이 딱 내 거는 만들어졌거든. 솔라스킬 나카나카나. 이 톤으로 매일 기도하는데 설교할 때 그게 그냥 높다. 그냥 모으는 거라. 왜? 입에 붙었거든. 그리고 예. 상교도 다니면서 어떤 산이든 안에 사실은 다 쪼그라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돌파의 눈에 키워 놓으니까 어디서든 장애가 없습니다. 다 뚫어냅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어려버리 저게 그렇게 했다. 목사님은 길을 안 내는 자가 되고 길을 모는 자가 될 것이고, 그 길에 모든 장애를 뜯어낼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고, 누가 오래 했으면 그런 기도합니다. 그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게 그런 거라. 제가 여러분 천국 인도하는 데 중간에 뭐 딱 걸리지? 다 떠낼 권세를 갖고 있대. 왜요? 기도해 왔거든. 난 밤에 잘 때 밤에 잠 안 잤습니다. 여러분 그 철학 기도할 때에 한 2시 반쯤 되면 내 정신 차립니다. 어도 충만했다가 2시 반쯤 되면 인간 생각이 드는 거라. 그럼 내가 뭐 하고 있나 보면 허구 날 밤에 잠 안 자 기도하면 솔라스케 홀레뇨뇨뇨뇨뇨뇨 허구한 날만 1, 2년도 아니고 그러고 그 한 3년째 기도하다가 새벽 2시에 화장실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복도의 중간에 거울이 없었는데 그때 거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막 기도하다가 환경한테 딱 거울 봤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에 제가 했대다. 호랑이도 호랑이 뭐 대봐야 알지. 호랑이들이 호랑이 딱 보니 버리운 이런 일이야. 오 놀랬습니다 여러분. 막 기도하니까 그 영역이 그래 되는 거라. 이게 뭐 사담이지만 우리 정봉근 집사님의 친구분이 옛날에 교회 왔습니다. 그분 눈 알지? 그분이 눈이 이랬습니다. 이랬습니다. 그 어디가 눈싸움이라고 이제 집어온 적이 없답니다. 그 눈싸움이 이기면 다 이기는 거라. 그러니까 눈이 처음에 교회에 나오실 때는 눈이 니리끼리 해집니다. 이 표현이 안 됩니다. 눈막이 하얗지 않고 니리끼리 한 거라. 그런데 얼마 안 지나고 니리끼리가 다 벗겨지고 하얗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세상에 무서워도 우리 목사님처럼 무서운 사람 없답니다. 제가 잘못 뭐 내가 힘이 나서나. 그런데 눈 보면 무섭다는 거라. 제 눈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 압니까? 눈이 보통이 아니라 눈이 막. 그래도 한 번은 이야기하다가 뭐 좀 기분이 이상해 봤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있는데 딱 보자마자 중간에 불이 푹 튀기다 진짜. 그거 처음이다. 처음 보는데 튀더라니까. 근데 그분이 제가 제일 무섭답니다. 사람이 몰라도 악한 기운이 있으면 다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기도 가운데 그 돌파하는 모든 것들을 훈련해 왔거든요. 제가 하는데 별로 걸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 줄 믿습니다. 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막으면 빛을 막습니다. 그렇고 예수만 믿습니다. 그리고 빛 막으면 은혜가 안 들어가는 거라. 그 이유가 뭐라고 해?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놓는 거라. 그 혼미함이 어떤 사람은 불이 좋아하고 악을 좋아하고 완악하고 입으로 주를 정려 그런 현상으로 놓지만 결국은 마음 혼미케 하면 끝입니다. 절대 생명 말씀이 비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려지 다 나갑니다. 교회 와서 말씀 못 깨닫지 다 지옥 간다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말씀 말씀이 여러분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눈도 보면 심장 떨리는 거라. 복음이 가려워서 망했다면 그 의미가 뭡니까? 지옥 간다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 말씀 다 가리는 거라. 교회 가도 예배 시간에 말씀 틀림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는 거 그거예요. 자, 그것도 보통 문제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보십니다. 이 뭐 좀 복습 좀 하다가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도 나가야 되는데. 12장 자 25절 봅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마라. 누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도 거역하지 말합니다. 자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선지자 보냈거든.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 전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전하신 그 말씀도 못 들었다가 망했는 거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파송했던 사람 선지자입니다. 그래도 망했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선지자들이 경고만 했습니다. 그거 안 들어도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는 선지자 너무너무 많지요. 예레미야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들을 갑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성전에 다 서가지고 예배들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전지라 절대 믿지 마라. 그 거짓말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들어가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라 절대 그 거짓말을 믿지 말합니다. 왜요? 길과 행위를 엉터리 하는 거라. 하나님 좀 아니래요. 그 왜 됩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다는 거라. 그런데 온갖 불이 온갖 죄 다 지놓고 주님의 전을 와가지고 손 들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 이 사람아! 여기가 강도 서울이냐? 하는 것입니다. 강도 서울 아니라는 거라. 제가 검열서에 대한 말씀했지. 이사야 문제가 뭡니까? 짐승 피로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은 못 받겠다 하시는 거라. 십자가 피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은 못 받겠다 하십니다. 왜요? 길과 행위를 엉터리로 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너가 망한 뒤 길과 행위를 돌이키래? 망했습니다. 왜요? 안 돌이키거든. 그러니까 땅에서 경과신 그 음식을 들어도 피하지 못하고 망했는데 하늘로 쫓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 그 거역하지 온전하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뭔 말씀했습니까? 자 우리 마가복음 9장 한번 보십니다. 마가복음 9장 자 43절 봅니다. 많은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끄시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45절 많은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도발이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뜨는 것보다 나으리라. 많은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뜨는 것보다 낫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 뭐라고 경고합니까? 네 손이 제일 보면 찍어버려라. 뭘냐면 죄 벗어나는 거라. 죄 걸리면 전부 다 지옥 다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의 음성이거든. 손 제일 범합니까? 장사다 저를 속이고 합니까? 찍어내버리죠 여러분. 그러면 지옥 갈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절대 죄 걸리지 말라는 거라. 죄 걸리면 원수막에 합법적인 저주 들어옵니다. 저를 속여가지고 5만 원 벌었습니까? 그러면 25만 원 나갈 수 있는 문 딱 열립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음성 절대 거역하지 말아요. 그 음성을. 자, 그 밑에 보십시오.
48절 거기는 고대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 아주 심플하게 말씀했습니다. 예, 조심해. 그 불도 안 꺼져. 벌레 구더기도 안 죽어. 그런데 그 실상이 어떻겠습니까? 이 말씀 거역하지 말라는 거라. 그럼 눈이 자꾸 포르노 보지에 그 찍어내야 됩니다. 똑같은 이단 됩니다. 찍어내지 마시고 보지 마세요 그냥. 그 죄 안 지면 됩니다. 죄. 뭐든 눈이든 손이든 발이든 죄 지면 문제가 되는 거라. 그럴 바에야 지옥 가기 때문에 찍어내버리고 불구자로 천국 간 것이 낫답니다. 어떤 사람이 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뭐 우리 뭐 손 찍으라고 했겠냐. 막 그래 하지 마라 그러지. 그거 아닙니다. 지옥 간다면 찍어내야 버리라며 여러분. 그러니까 지옥 거기 싫으면 찍기 싫으면 죄 안 범하든지. 이게 뭐 그렇게 죄가 심각하나 죄 범하면 다 지옥 들어갑니다. 불도 안 꺼지고 예. 벌레도 구덩이도 안 죽습니다. 거기에. 그건 심플하지만 목상하면 심장 떨리거든. 그래 반응해야 되는 거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그 말씀 다 받으면 뭘 하시는가? 그걸 그대로 받으면 그대로 양해 드려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 많이 들었거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한 설교에 몇 번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들어볼 때에 저 말씀을 바꾸는 거라. 제가 또 합니다. 또 10만 명 더 들었던 설교자 들어보니까요. 설교하는데 그 이 말씀하고 똑같이 결론 내는 법이 없습니다. 전부 다 바꿉니다. 야, 제가 뭐 위험하대. 그런데 그 설교를 얼마나 사람들이 맹신하고 따르는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어디에 말씀하고 똑같이 결론 내야 그게 진짜입니다. 최고로 최고 잘하는 게 여러분. 설교 잘하게 하면 안 하고 다 지옥 가는데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말씀을.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요한복음 5장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봅니다. 38절 볼게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속에 말씀이 없을까요? 예수님, 그 안 믿는 거랍니다, 그거. 왜 말씀을 안 믿을까요? 왜 말씀을 못 듣고 못 깨달을까요? 너가 아비는 마귀랍니다. 예수님은 심플하게 얘기하세요. 민족적인 왕따를 각오하고 예수를 따르는 그들에게 예수님 뭐랍니까? 너는 마귀 새끼랍니다. 왜요? 내 말을 알아들 줄 모르고 너희 마음속에 내 진리 말씀을 담을 공간이 없다는 거라. 뭐라고 해? 누구는 말씀이 없대요. 고로 내 안 믿는다는 거라. 그러니까 믿는 자는 말씀 새깁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설 온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사용하지만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맞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라. 예수님 하신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래야 영생이 있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안 받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 한 5만 교회 잡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받는 교회하고 안 받는 교회가 몇 대 몇 대겠습니까? 한 2대 8? 아니면 1대 9? 0.5 대 9.5? 0.2 대 9.8? 98.0.2? 야,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여러분 어디 설교 들을 때 예수님 맞춰 그대로 받아고 그리 신앙 해본 적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받지 않아. 내 말을 받지 않아. 너희가 내 말을 받지 않아. 그것은 나를 믿지 않아요. 말씀하거든요. 성경 보는 것은 내 말을 듣고 영생을 교회하면 돼. 내 말을 안 받는 거라. 누가 해? 현대교회가. 저는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지금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 잘 못 봤습니다. 하나 큰 은혜입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말씀 들어가지 큰 은혜입니다. 은혜. 제 말씀 받으면 가짜가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제 설교는 우리같이 진리를 전한 사람이 위험합니다. 위험 분자입니다.
미국으로 표현하자면 캘리포니아인 거야. 우리 설교가 선보되면 가짜는 그만 표가 나거든요. 그럼 우리 설교는 이게 많이 가로막는 거라. 근데 안 먹고 선보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별로 모르는 게요. 얼마나 귀한지.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귀한 겁니다. 유튜브에 뭐, 우리 그 사이트로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는데도, 이런 설교가 진리 말씀이 선보되는 거라니. 말씀 받으면, 받은 사람은 진리가 뭔지 아는 거라. 그러면 바뀌집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 그렇지 않은 목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거기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짜에 예수를 먼저 그대로 전하는 설교자가 제가 전까지 이수연이 목회하면서 여러 목회에서 만났지만 별로 없습니다. 제가 교자는 몇몇 분 그분 통해서 소문 듣는 거 전체 봐도 진짜 드뭅니다. 드물어. 아마 요새 뭐 수총각 뭐 천년기념보다 더 귀하다 그러더니 지금 현대교회에서 하늘 말씀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거 천년기념입니다. 천년기념. 아멘은 안 하군요. 자, 그 밑에 보십시오. 41절.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너 왜 내게 안 오니? 왜 주님 말씀 안 받니? 영생 얻기는 원치 않는다는 거라. 예수 믿는 자들 하지만 누구는 영생을 원치 않는데요. 왜? 내게 오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라. 이게 이 말씀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말씀도 관계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받으면 예수님은 땅에 놓은 분 아닙니다. 하늘로 쫓아 이 땅에 오셔서 경고하시거든. 그거 거역하지. 그 힘은 얼마큼가 묵상하세요. 다시 히브리서 12장 돌아갑니다. 뭐 사복음도 전체가 예수님 말씀이고 예수님 경고하심인데 그게 얼마나 많아. 그 말씀 받으면 그 말씀 받을 때마다 전부 다 새기고 깨닫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사가십니다. 그러면 죄의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겁니다. 자, 25절. 너네 삶과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마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지가 피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하늘로 쫓아 이 땅에 오셔서 경고하신 자 예수님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당연히 망합니다. 당연히. 그 우리 신앙은 해보십니다. 자, 이 빛이 뭐라고요? 이게 오직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예수님도 내 말씀도 다 전부 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보고 들은 것만 너에게 전한다 하시는 거라. 그 생명의 빛을 받을 때 우리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잘못돼가지고 빗나가는 신앙 되게 많습니다. 딱 바로 딱 잡아야 됩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전한다고 다 빛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책을 봤는데 어느 분이 막 책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뭔가를 자꾸 연구를 했대요. 그럼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데 종아 네가 내 빛을 좋아하는구나. 나중에 그 빛이 모이면 굉장히 강한 역사를 걸어 그런 감동을 주더랍니다. 저 빛이 모이면 목사마다 예? 설교할 때 빛이 있습니다. 빛 강도가 있는 거라. 약하면 예? 잘 안 보입니다. 어느 사람 예? 빛이 없고 빛이 강하면 그 관계되는 말씀 속에 여러분 죄가 못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저 빛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게. 자, 주님 말씀 상들해가지고 우리 신앙 다 이루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뭐 복습도 아닌 것이 그래도 오전에 이런 맥으로 다루었고 자, 그 다음 묻습니다. 자, 그러면 온전함의 특징이 뭡니까? 온전함의 특징이 뭐 쉽게 말하면 거룩입니다. 다른 말로 이 빛이거든.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빛입니다. 그 빛이 뭘까요? 진리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반응하는 거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빛이 가면
반드시 어둠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럼 어둠이 사라지면 왜 될까요? 빛이 뭡니다. 빛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함인 거야. 우리 신앙은 자 인간 스스로 안 된댔지. 자 인간과 반드시 하나님의 연합이 돼야 가시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저절로 인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라.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연합이 돼야 신앙이 됩니다. 그 연합을 뭐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르게 표현하지만 어쨌든 연합이 중요합니다. 연합이 돼야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라.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면 나와 내 아버지가 그것을 옮겨 너와 함께 살리라.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그 대가가 연합이요 함께하시며 예수님 자신을 드러냅니다. 우리 연합이 하는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뭘 가지고 연합을 의미하는가 전 보시면요, 연합이 되어야 이루어집니다. 그 연합의 특징은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될까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이지, 그지? 마음이 완악하거나, 마음이 혼미하거나, 마음이 빛이 가리워지면 절대 권이 안 됩니다. 그지? 그러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우리 신앙은 첫째, 말씀 딱 받았다면, 그 다음, 우리 마음을 지켜가는 것으로 신앙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근데 위험합니다. 자, 마음은 여기서 의지가, 마음의 의지가 죄로 들이면 죄의 종되지, 마지막 사망입니다. 의에게 들이지, 의의 종은 거룩함으로 마지막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마음에 좌우되는 거라. 그러면 생명의 빛을 받았다면, 그 다음, 자기 마음 지켜야 됩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기 힘쓰라, 힘쓰고 해도 못한 자 많다지. 만만치 않고, 세상 못 끊습니다. 돈 못 끊습니다. 즐거움 못 끊습니다, 여러분. 그게 못 가는 거라. 그 바늘이 고치지 못한 자 못 간다 그랬지. 그러면 마음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신앙이 확 바뀝니다. 이 다음에 또 자세히 한번 다룰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음, 생각,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이걸 탁 경고에 붙잡고 나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안 잡히면 구원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거 사랑하지 그게 없나 이거든. 그게 감정 문제인 거라. 의지를 해.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을 이루고 영생을 가야 되는데 죄의 종으로 드리는 거라. 왜 의지가? 육신의 생각 사망, 영의 생각 생명 평강이지. 그러니까 뭐든 생각하면 의지 하나 하나만 잘못 건드리면 전부 다 마지막은 열매도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잡아야 돼. 그러니까 통틀어 마음을 잡아냐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되기 어렵지. 자, 그러면, 자, 어린 사람이, 빛을 봤다, 그 깨달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하겠지만, 성령을 쫓아가는 것을 연습을 했네, 연습. 왜요?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거든.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면, 빛을 받았다면, 이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경건을 연습해야 되는 거라. 여러분들 보고 좀 불안한 사람이 많습니다. 아침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힙업 붙이고 앉아있으면서 말씀 듣다가 또 기도하고 이게 어떤 분은 굉장히 훈련이 된 걸로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외부에 이런 목사님이 오시지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 보면 놀랍니다. 처음에 기도 용사래요. 진짜입니까? 뭐 제가 밑바닥을 다 알고 있는데 저 얼마나 깊게 기도한가 그걸 다 보고 있는데 그것도 외부들 오면 기도하는 거 보면 용사 기도가 다르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연습해야 되는 거라 경건을. 말씀 받아야 일이 되지. 그럼 말씀 받는 거 연습하시고 말씀 있는 거 연습하시고 또 기도하면 그렇게 안 되지. 기도하는 거 연습하시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늘 말씀하되 예배 연습하시고.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연습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라. 은혜 반들의 역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최혜정 참여님이 부산에 이사 와가지고 어제 신방 예배를 갔습니다. 그 서울에서 이사로 와가지고 원룸 이쁜 곳을 구해가지고 그래서 어제 신방을 갔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 짱합니다. 뭐 아직 뭐 그 결혼을 안 했으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 품떠랑이는 처음인 것 같고 은혜 따라 왔는 거라.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순. 그걸 갔는데 어쨌든 예, 집안 부모님을 그래도 뒤로하고 부산까지 와가지고 은혜 받아 이 은혜 역사를 이루어가겠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참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교회 그림을 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 빨갱입니다. 그 동경순봉교회 갔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나이가 그때 40대 후반이고 그때 대령 출신인 부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60대입니다. 그러니까 40대 후반 목사님이 딱 가면 60대 대령 출신 부목사님이 목사님 오십니까? 그리 그 다른 교육자나 뭐 성도지고 인사 안 한 성도가 없는 거라. 대형 출신의 부목사님이 저렇게 인사하는데 그럼 모델 케이드 전문이야. 꼼짝 못 합니다. 우리 희정사미 때문에 멀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교회에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혜 열정이 야 부산에서 서울에서 부산에 이사할 만큼 예, 참, 예. 어제 제 후배 목사님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카페에 너 글을 올려놨는데 막 설교를 은혜 받는 설교를 찾던 중에 제 설교를 다 찾았대요. 그러고 너무 은혜돼가지고 잠도 안 자고 살 꼬박 제 설교만 들었다. 그래서 회개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해놨던데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부산 가고 싶으라. 부산에 교회 다니고 싶어.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억수로 소원입니다. 뭐 아멘 안 해도 되고. 근데 그런 사람은 말씀 듣고 그런 사람은 여기서 좀 많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막 나름 얘기해 주니까 알지. 그러니까 부산 오고 싶다는 사람. 어제도 보니까 이 목사님 설교 대빵입니다. 아 부산 가고 싶어라. 반농담 진담 농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잡을까요? 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잡겠습니까? 자 빌립보서 그 우리 김현 사모님이 그때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집회를 할 때에 대한민국 전체에서 우리 교회 다 몰려온대요. 정치가들, 연예인들, 기업가들, 그리고 시장에 난리에 장사하는 그런 분들까지 하여튼 사막에서 다 몰려올 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뭐 그 응답받은 지 오래되지만 지금 보니까 그런 일이 조금 벌어지고 있는 중인데 우리 희정자매가 첫 테이블을 끄는 것 같습니다. 첫 테이블. 자, 후배들이 많이 들어올게요. 자, 4장 봅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세상 근심, 사망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왜 감사함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약속시키거든.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라. 그런데 너희가 과실을 항상 맺으면 뭐 기도도 응답도 안 되지. 기도 법칙이 있습니다. 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 지키시리라. 그럼 어쩌면 우리 마음을 지킬까요? 아무도 염려하지 마세요. 혹시 큰 문제 있습니까?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관합니다. 그럼 마음이 지켜지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어제도 말씀이지 맞고요. 혼과 영을 안 갈라놓으면 혼이 세상 경험할 때마다 영도 같이 춤춥니다. 안 됩니다.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럼 혼은 세상에서 고통을 받아도 영은 하나님 인지를 안 깹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혼과 영이 갈라질까요? 말씀 받으면 갈라집니다. 계속 받으면 딱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마음 중요합니다. 지키셔야 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것이. 이방인이 어디 산다고 해? 마음에 험한 거라. 그렇게 살지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키겠다. 마음에 험한 것 따라가지. 그러니까 절대 악인 죄는 것 같이 다니지 말합니다. 물듭니다. 분을 품은 자와 함께 다니지 마라. 너도 그렇게 될까 하더라. 그러니까 조심하십니다, 여러분. 자, 다시 봅니다. 행하지 마라. 너희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허망해지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 가운데 무지,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거든. 그럼 마음에 따라서 생명과 가까울 수 있고 생명과 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굳어지면 무지함과 굳어지면 생명이 다 떠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마음 보면 이런 마음이 지금 은혜의 바로미터인 거라. 얼마나 하늘에 가까운지 뭔지 마음 딱 보면 편합니다. 마음 강팍하지 끝납니다, 여러분. 마음 강팍하면 마음이 굳어져도 생명이 떠나 있는데 마음이 강팍해지면 아주 멀리 있습니다, 멀리. 그러니까 마음 잘 지게 됩니다. 분이 나지, 분을 풀 때 죄는 짓지 말고 절대 해지도록 분을 갖고 있지 말합니다. 원수 마귀가 틈탄다고. 틈타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 잘 지게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십시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음작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하는데 우리는 모든 더러운 것을 벗어나거든요. 거꾸로 가는 거라. 뭐 때문에? 마음 때문에. 마음 못 지키면 끝입니다. 자, 그리고 혹시 마음의 상처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 있으면 제어가 안 됩니다. 마음의 상처 있으면 상처 영역도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천국 가기가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상처 있는 분들은 기도 받으시고 상처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통제가 되거든요. 통제가 돼야 순종이 가능한 거라. 통제 안 되면 제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관리 잘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관리가 될까요? 자,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5절. 36장 25절. 맑은 물로 내게 뿌려서 내려 정결케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내려 정결케 할 것이며. 자, 쉽게 말하면 회개하는 내 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라. 말씀 받고 마음이 기경이 되지. 계속 마음을 기경하면 그 다음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자, 보십니다. 우리 신앙은 자, 1차적으로 마음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육신에 있는 굳은 마음은 이거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 마음하고 신앙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두 단계 다녀요. 우리 마음을 안에 있는 돌멩이를 제거해 기경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기경되면 구원 이룰까요? 마음이 기경되면 예수님의 거룩을 이루고 할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기경시키는 이유가 뭐라고 해요? 주님의 마음이 임하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들어오면 성령께도 못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기경되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는 머물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고 기가 말씀 받았다면 회개하시며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 마음에 주님이 주님 마음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이고 로마 도장에서는 주님의 사랑을 회개 주세요. 그러면 그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는 모든 말씀에 순종 안 되는 길이 없습니다. 다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니다. 우리 마음을 죽여놔야 되는 거라. 어떻게? 기경시킵니다. 우리 마음이 기경되었다고 그러게 안 됩니다. 마음이 기경되면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임하는 상태가 되는 거라.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마음은 안 됩니다. 기경된다고 되는 게 아닌 거라. 여기에 주님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주님의 사랑이 와야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마음은 왜? 우리 마음은 기경시키고 깨끗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성령 충만한다고 해? 이 우리 가운데 임했던 주님의 마음이 계속 오래 머물기 위해서 이 마음이 떠나지 않고 내 마음으로 변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계속 살 수 있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의 마음이 내게 임하는 거라. 변수 보면 심장 떨리지, 신경이 떨립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라. 굳은 마음 떠나고 주의 마음이 맞이. 그러다 딱 주의 마음이 그거 딱 보면 아이고 저 불쌍한 거 마음이 바뀝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 마음과 안 되는 거라. 우리 마음에는 저 원수 그랬는데 성령이 임해져서 마음이 딱 바뀌면 딱 보면 불쌍한 거라. 그렇게 괴로움 당했는데 아이고 어쩌다 저 인생 살게 됐노. 불쌍한 얘기는 주의 마음이 맞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 신앙은 우리 마음 가면 안 되고 주님 마음이 많은 것을 하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이 많을까요? 이게 성령 충만의 목적입니다. 성령 충만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응가 되면 부응 그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는 게 성령 충만한 거라. 그러면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자 위에서도 축복기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어차피 내 마음이 아니거든. 내 마음이 아니니까 주님의 마음이 많으니까 전부 다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상태 딱 보면 생명에서 가깝고 하늘나라 가까운지 생명에서 멀고 하늘나라가 먼지 딱 표현합니다. 마음이 딱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음 섬섬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일단 만다고 해. 말씀 받을 때마다 회개하셔서 마음을 기경시켜야 됩니다. 기경시키면 그 다음 점점 어둠이 또 강팍함이 떠납니다. 그러면 주의 마음이 말한 거라. 우리 마음과 안 됩니다. 주님 마음을 계속 머물게 만들고 그 마음이 더 확장되고 그 마음이 더 강하게 역사되도록 성령 충만하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씀 순종 안 되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주시고 예수님 마음으로 하시면 그거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기도한다고 해요? 저 마음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 안 하셔도 주님 마음이 매가지고 모든 말씀 순종 가능하면 기도 안 되게 않습니다. 그건 안 되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이것을 로마서 5장 봅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임이니. 그러니까 성령이 마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시는 거라. 부으시면 주의 마음이 빵빵해지지. 그러면 못할 거 없습니다. 모든 말씀 순종 다 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뭐라고 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아시겠습니까? 자, 밑도 끝도 없는 말씀. 자, 그 다음 요거 잠깐만 들어봐요. 오늘 지금 이걸 달아야 되는데 어째 또 여기 들어가서 복습하다가 여기까지. 봉사일이 뭡니까? 원수막이 두드려 앞섭니다. 방법은요? 똑같습니다. 내게 적용되었지. 그래서 내게 어려움이 사였지. 그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말씀 나누고 그 말씀이 생미빛대에서 깨닫게 하면 자기를 보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돌이키게 만들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 그대로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빛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깨우는 사람들이 모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거 되었습니까? 그럼 이 경험 가지고 이걸 이루어가야 돼.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목적 아닙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이것도 한 단락으로 너무 중요하고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게 돼야 이게 되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구원 완성되었습니까? 그럼 내가 우리 시선을 어디다 해야 돼? 일로 돌려야 되는 거라. 안 되면 아직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침묵은 너무 귀한 거거든요. 입 다물고 있으면 2등은 합니다. 괜히 말해가지고 피보고 3등 하거든. 그런데 죄스러운 침묵이 있습니다.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죄일 때가 있는 거라. 왜요? 나팔을 안 불거든.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좋은 사람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달리 방법은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야 되는 거라. 그래서 뭐 어쩝니까?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우는 수밖에. 그리고 말씀 받는 대로 기도하시면서 이거 빨리 안 하면 떼놓으시면 다 지옥 갑니다. 진짜 우리가 지옥 한번 갔다 오면 진짜 이 애달길에 설교 안 해도 괜찮은데 그럼 못 가버리 말로 설명해야 되는 거라. 심각합니다. 그러니 빨리빨리 깨닫고 믿지 않는 가족에서 계속 기도하시고 믿지 않는 이웃 마음에 주시면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는 거라. 예전에 그 사진 작가들이 받는 상이 있대요. 그 사진 작가들이 받는 최고의 상이 있는데 어느 작가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애가 배고파가지고 허덕이는데 도수리가 달라들더랍니다. 그거 잡고 하다가 너무 장면이 귀한 장면이 돼가지고 그걸 딱 다 찍었대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아이가 독수리에게 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상을 그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제일 좋은 거 딱 내가지고 그때 전 세계 최고의 상을 받았습니다. 그 얼마 있다가 그 사진 작가가 자살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양심 가세를 받는 거라. 진짜 그 상이 뭐라고? 그 명예가 뭐라고? 애 생명을 살려드렸는데 자기는 애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 사진 찍어 상을 받았는데 그게 평생 걸리는 거라. 그래서 자살했대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자살했겠습니까? 전 세계 최고의 상을 받았는데. 왜요? 양심의 가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 우리 여기에도 우리 좀 다뤄야 되겠지만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기 위해서는 영혼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복음 전하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 믿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못 믿는 사람도 태반이거든요. 태반. 태반입니다. 태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제 나가면 예, 말씀의 빛받아 그 변화된 과정, 어려받은 과정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거라. 가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쨌든 길을 보고 빵 삼익이든 점심 삼익이든 때를 따라 마음 전하고 하늘 어려운데 잡혀서 우리가 가는 이 진짜 구원의 바늘에 들어오시도록 만드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목적이 뭐라고 해? 죄에서 벗어납니다. 마귀의 권세도 벗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라. 내가 내 말에 가면 참 자유한다지. 그 자유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유. 그러면 이 자유 입은 자가 또 그 일을 할 거거든. 그런데 안 내치는 거라. 입 딱 닫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건 좋은데, 은혜 받은 건 좋은데, 주의 나라가 확장이 안 되는 거라. 여러분, 그 사도행전 11장에 스테반 환난이 나지. 왜 일어날까요? 일어나니까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라. 집, 재산, 전토 전부 다 버리고 도망가다가 만나고요. 복음 전합니다. 도망가면서 복음 전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들이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강권대로 환난 주셔가지고 흩어지는 교회를 만들어놓는 거라. 그들이 모든 걸 잃고 가면서 예수를 그대로 전하니까 하나님이 따르는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기능이 잘 되시면 이제 이 기능 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수준은 이게 목적 아닙니다. 이거 이게 목적입니다. 이거
주님 몸이 주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만들어야 되는 거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거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다르다면 너는 먼저 너의 천국을 이루라. 그리고 주의 나라 이루라. 그래 말씀했겠지. 너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한 나라 구하라. 한 나라는 나도 통치 들어가고 남도 통치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라. 핵심이 뭐라고 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 위해서 그 가장 먼저 구해야 해요. 그 의가 뭡니까? 의. 빛, 말씀된 빛에 순종하는 의. 그 의를 하나 구해라는 거라, 의. 그러므로 이게 목적이다, 목적 여러분. 이것을 이루가는 자들은 나와 및 복음 때문에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 재산, 전도 버린 자마다 내세에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대요. 그럼 주님 때문에 온전히 바치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인정이 되면 그 사람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십니다. 결국 이게 목적입니다. 주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것이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 그 가운데 우리의 구원은 이제 우선적인 문제거든. 우선적인 문제니까 내 신앙을 이루어가고 이제 은혜 받으면요 이거 이루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생명의 특징은 자라거든. 그럼 교회가 해.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라. 생명을 낳고 키우고 확산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교회에 대한 책임을 감당 못하는 겁니다. 자,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되면요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게 돼야 됩니다. 이거는 내 하나 문제지만 이는 전 세계 믿지 않는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 나를 위해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지만 주님의 나라에서 본다면 이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가야 되는 거라. 이거는 책임입니다. 책임 여러분. 자, 우리가 다음 주 초대하지. 물론 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해서 하지만 저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 때문에 문제고 교회 때문에 책임의 의식이 문제거든. 근데 이게 없다면 그러면 교회 기능이 그거는 영향을 못 미칩니다. 기도 안 하지. 그럼 만민이 기도한 전혀 의미가 없는 거라. 이 세상 저주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복음 안 전하지, 말씀 안 전하지. 그럼 이 썩은 상태로 그대로 가는 거라. 그 똑같습니다. 저게 본질입니다. 본질이라고. 이제 앞으로 제가 이번 이걸 계기로 말씀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이걸 주제 삼으면 안 되는 거라. 앞으로도 많은 상황을 겁니다. 다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걸 보고 가야 되는 거라. 여러분이 이제 뭐하고 살아갑니까? 돈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든 사업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관계없이 때를 얻든 못 얻든 말씀 전하세요. 그런데 생명을 건지는 게 목적인 거라. 꼭 교회 안 들어가도 됩니다. 아니 제가 커피 마시다가 말씀 가르치고 해. 세워놔야 되는 거라. 아볼로가 말씀 아볼로입니까?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데 아볼로가 전합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가 집사인데 그 주의 중에 전하는 말씀인데 영 어린 거라. 그래서 설교 딱 끝나고 살짝 내 좀 보입시다. 불러가지고 아굴라 브리스갈라 집사가 아볼로 주의 종을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 말씀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이 되는 거라. 말씀을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예수파, 개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아볼로가 한 팔을 형상할 만큼 말씀이 강했습니다. 왜요? 브리스갈라 아굴라가 키워놨는 거라. 어떻게 키웠을까요? 사도바르게 들었거든. 에베소에서 몇 년 동안 말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도 말씀 가르치는 거라. 아멘 안 하시군요. 이런 은혜 받다가 말았고 그거 이제 본대로 상황 맞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 키우는 게 이런 목적입니다. 여러분. 자, 앞으로 이거 하세요입니다. 이거 계속 다룰 겁니다. 우리는 지금 좀 진도 많이 나갔다가 또 새로운 분 오시면 안 되거든요. 또 다시 또 처음부터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반번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라갑니다.
제 평생에 전해야 되지만 이제 은혜 받은 여러분들은 이것이 무엇인가 복을 잡고 이제는 흩어지는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흩어지는 역할. 교회 사람 어떻게 않습니다. 뭐 모자라면 문 닫으면 되지만.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라. 복음은. 복음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움교회에서 이 복음에 이 은혜받고 관용 지나가지고 이걸 책임질 자가 누구겠습니까? 누구?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는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라. 이게 교회의 교회됨을 만드는 책임의식입니다. 다음 주 두고 볼게요. 근데 다음 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 교회 본업으로 가야 되는 거라. 그래서 어쨌든 때를 따라 받은 은혜 말씀을 내가 정봉이 집사하는 건 말은 안 하겠지만 요새는 받은 말씀이 입만 열면 놓은대요. 옛날에 우체 잘하는데 요새는 입만 열면 막 많이 들어놓으니까 입에 조절 놓은다는 거라. 자동돼가지고 자꾸 들어놓으시면 입에다 자동으로 놓게 될 줄 알면서 어쨌든 시간만 되면 말씀 잘하고 시간만 되면 사람 키우고 시간만 되면 죄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걸 이루가세요. 그래서 교회된 책임이 뭔가. 여러분 뭐 작년입니까? 어디 불이 나는데 주차된 차가 많아가지고 소방관이 늦게 들어갔대요. 딱 들어갔는데 막 건물이 막 불이 막 번지고 있는 거야. 누가 애 있다 하길래 그 말 듣고 소방관 두 명이 뛰어 들어갔대요. 그런데 아마 한 명이 죽었지. 들어가자마자 무너져 죽었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걔가 없는 거라. 걔가 이미 나왔대요. 그런데 모르니까 누군가가 막 소방관 보니까 방구 가지고 저 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소방관은 앞뒤 갈 거 없어요. 지금 막 불이 번져가지고 뛰어 들어갔다가 무너져가 죽었대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예, 제일 종력 많은 직업이 소방관입니다. 왜냐하면 목숨 걸거든. 목숨 거니까 가장 종력 많은데요.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의식 차원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왜 소방관이 그 한 달에 월급조 받는다고 자기 목숨 버릴까요? 그 직업 의식하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직업에 대한 어떤 사명 의식 같은 게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죽을 때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예전에 그 소방서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하는 말이 형님, 우리는 예, 불나면 전부 다 도망가는데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그 골 때린다는 거라. 적어도 골 때린대, 그거. 그러니까 월급 받고 하긴 하지만 전부 도망가는데 죽어는 거 들어가는 거라. 들어가 볼 거는데도 예, 어쩌다 보면 뭐 밟고 있대요. 그 시체가 예, 배가 불러가지고 어떤 상태 때문에 배가 그 밟고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리고 잘못하면 터지면 안에 조금 하여튼 뭐 그거 굉장히 어렵대요. 근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라. 불러보면 들어가야 된대요. 위험은 둘째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거라. 우리가 소방관만 뭐 하겠습니까? 그대로 육신의 생명,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예, 그 사명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사명의식이. 직업도 아닙니다. 우리가 안 살아면 지옥 가거든요. 그냥 구경하는데 지옥 갑니다. 예전에 자주 가던 식당이 있었는데, 뭐, 좀 안간이 되지만, 그 식당 주인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띵한 거라. 그 식당 아줌마가 예수 믿은 줄 알면 이제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죽은지 누가 죄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옥에 있다면 만약에 그 아줌마가 지옥에 있다면 그 지옥 불꽃동 가운데서 왜 나한테 전도 안 했노? 그거 안 하겠나니까 머리가 띵합대대. 그 어느 교회에서 교회 정문 앞에 포장마차는 아줌마가 있는데 교회 사람을 그렇게 욕을 한 날에 물도 퍼붓고 막 너무 기갈이 세가지고 교회에서도 꼼짝 못 하고 그랬대요. 그럼 누가 딱 그 말 듣고 자기가 전도하겠다고 딱 담대하게 막 물 한 바가지 마저 각오하고 들어갔대요. 그걸 복음 전했는데 오히려 잘 받더라는 거라. 그래서 회개 기도 시키고 예수 믿게 됐는데 누가 물어봤대요. 아줌마 왜 그래 괴롭히세요? 물어보니까 뭐라 대답하는가 하면 저도 교회 가고 싶은데 전도를 안 해주더래요.
예라이 너끼리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그거 미워가지고 막 여 퍼붓고 물 바가지 했대. 막 자기들은 가고 싶은데 저만 가겠다고 안 해주는 거라. 막 그것도 교회 딱 문 앞에 널린데도 안 해주더라고. 막 그래 열받아 그래 했다고 그러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이 복음 기다리는 사람 많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못 들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믿고 있지만 잘못 믿어가지고 지옥 갈 사람도 이 복음 내에 그 영이 기다릴 때 있습니다. 제가 그 순복음교회에서 본목사를 했을 때 들어가는데 막 그 전도사 때입니다. 기도하면 영혼이 비명소리 들립니다. 한두 소리가 합니다. 기도하면 그때 감동이 교회 학교 내려가랍니다. 아 근데 거기 뭐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짜다라 내가 뭐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근데 얼마 안 지났는데 하나님이 그 가도록 딱 인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교회 학교 딱 내려가 보니까 예배를 보니까 제가 교회 학교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다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가 뭐 하는지 눈에 쫙 다 보는 거라.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그 제가 기도할 때마다 부르는 영혼 소리가 애들 영혼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중공도 애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럼 그게 막 그래가지고 선역에서 그 교회 학교를 갈아합니다. 그래 제가 다른 교회 전도사 했는데 거기에 총무 교사로 들어갔습니다. 한 주만에 전도사 직분 줍니다. 근데 들어갈 때 총무 집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총무 교사로. 근데 들어가니까 애들 영혼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관점 가지면 여기 보십시오. 지옥 가서 세방이다 태방이라. 우리도 기회되는 대로 기회되는 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럼 한 명 끊지면 굉장히 귀합니다. 굉장히. 앞으로 이 봉사하는 거 목적은 원수막이 두드려 잡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데려놓는 겁니다. 이거 아십니까? 이게 교회됨의 책입니다. 책에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이게 뭐 나이가 뭐 문제가 됩니까? 뭐 장수가 문제 됩니까? 기회만 되면 말씀 전하셔서 회복시키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이번에 다음 주 이번에 한 주 동안 최선 다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천국 자주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스스로 부끄럽지 않도록 부끄러움 없어야 담대하게 죽게 나아가거든요. 다음 주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혼들 초청하셔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만 마칩시다. 보네프가 히틀러 때문에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암살을 준비했는데 실패했거든. 그래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래 사형됐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데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히틀러가 하늘 앞에 다 서 있는 거라. 네 와 그랬노? 이게 히틀러 하는 말이 하늘 난 몰랐습니다. 와 몰랐노? 아무도 내게 지내주는 사람이 없었디도. 그러더라면 그 꿈을 꿨대요. 그래 히틀러는 그 보네프가 눈을 딱 떴는데 그때 깨달아 아 히틀러를 죽일 것이 아니라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할 걸 그때 깨달았대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나 사용되었다면 기억하십니다. 봉사일 하십니다. 어떤 못했던 마음 전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가 이르도록 이루어가는 것 우리가 본부림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